문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 매일 49부터 준비를 해오거나 공부를 했거나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고 라이센스를 잡을 수 있는 의미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값진 연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태해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족마다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자, 띠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병자생 쥐띠 29, 물의 기운을 가진 29의 쥐띠 9수를 넘기면서 값진 년 한 해에는 피할 수 없는 구수의 조짐이 있습니다. 일단 노중의 홍액,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말실수할 수 있고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계면연의 문제가 9수까지 이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건 있지만 하반기, 갑진년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삼재팔란에서 나가는 삼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띠에서 보면은 자 41살의 갑자생 쥐띠 대운이 들었습니다. 40살, 41의 이제 쥐띠는 문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 매일 묵었던 일이 해결이 되는 그런 좋은 기운을 가졌지만 서류의 어떠한 약관, 특약, 내지는 조항에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주도 면밀함이 필요한 그런 41가 되겠고 그 다음이 53세 임자생 72년 쥐띠 자 대운입니다. 나가는 삼재지만 운은 괜찮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49부터 준비를 해오거나 공부를 했거나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은 공부가 상반기 안에 갑진년 상반기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고 라이센스를 잡을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이 뜨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던 분들은 사회의 참여도가 올라갈 것이고 내가 소소한 직장에 다니다가 정직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백수에서 알바라도 한다든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날삼자의 53세의 쥐띠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65세의 경자생 쥐띠 역시 대운입니다. 근데 이제 60 넘어서 뭔 대운 하지만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 활동, 참여, 뭐 누가, 야, 우리 알바하러 뭐 어디, 뭐 시에서 뭐 준대, 이거 하면 하루에 뭐 8만원 준대, 10만원 준대, 소소하게 재미삼아 용돈을 벌 수 있는 운이고, 그 다음에 뒤늦게라도 경비나 이런 걸로 아버님들 정년 퇴직하시고, 그래도, 편안한 일자리,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아팠던 분이 있다면은 조금씩 조짐이 좋아져서 약의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니까 그래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낙상, 그러니까 눈길, 빗길, 등산, 어디 레저 활동에서는 발목, 손목 요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77세의 무자생 쥐띠 역시나 운기가 나쁘진 않은데 7수에 걸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데 이룬 게 없네 약간 자기 연민과 우울증의 확률은 올라가지만 뭔가 들썩들썩하고 불안한 기운이 있지만 자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바 아니면 자손들한테 용돈 정도 삥 뜯을 수 있는
생신이라고 안 주던 용돈이 좀더 들어온다든가 그런 기운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낙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삼재에 엮여 있는 많은 분들 자 눈꽃마녀가 홍수매기 액매기 정월 대보름 전후로다가 길이를 선택해서 원래 설법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다가 하는 것이 전통 예법이기 때문에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꺼이 연락 주십시오.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합니다.